이제 조선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 조선해양이 올해 수주 목표를 조기에 초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김종 기자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좀 연결되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죠.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순항을 좀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194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약 22조 8천억 원인데요. 이 정도로 이미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당초 올해 수주 목표가 149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미 지난 7월에 달성을 일찌감치 했고요. 이달 들어서는 100%를 넘어서 130%의 달성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금액이 아닌 이제 선박으로 보면 올해 수주가 201척에 달했고요. 그러니까 200척이 넘었고요. 선종별로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또 초대형 원유 운반선, 뭐 LNG, LPG 운반선과 같은 좀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의 수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조선해양이 이처럼 수주 좀 신바람을 내고 있는 것은 코로나 확산 이후에 이제 글로벌 경제 회복세로 전 세계 물동량이 급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선박 발주량도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실제 영국의 한 조사 업체죠.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 선박 누적 수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92%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니까요. 얼마나 늘어난지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물동량이 급증을 하면서 해상 화물 요금이 치솟으니까 해운사들이 선박 발주를 잇따라 좀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배를 만들려는 수요가 밀려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배를 임대해서 이제 쓰는 용선료는 물론이고요. 중고 선박 가격도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배를 새로 주문해서 운영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친환경 선박 수요도 좀 치솟고 있거든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선박 발주 자체가 확대가 되니까 한국 조선해양이 그 수혜를 좀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기에 초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KB증권은 목표가를 낮췄군요. 네. 최근 한국조선해양의 흐름을 봤을 때는 목표 주가를 올렸으면 올렸지. 이거를 낮춘 보고서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좀 충격 아닌 충격을 줬는데요. 네. KB증권이요. 오늘 한국조선해양의 수주 증가율이 둔화가 예상이 된다면서 기존 목표 주가가 16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13만 5천 원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무려 21%나 낮춘 셈인데요. 사실 저도 이해가 처음에는 잘 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KB증권은 지난해 4분기부터 신규 수주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부터는 코로나 효과 종료에 따라서 기조 효과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좀 봤고요. 또 이에 따라서 수주 증가율 둔화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또 기존 수주 대비 최근 너무 많은 수주가 밀려들어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한국조선해양 수주가 계속 늘었다고 해서 무한대로 선박을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뭐 마법을 부리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독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신규로 선박을 주문할 고객사도 많지 않은 데다가 또 주문이 오더라도 이미 2년 6개월에 달하는 일감을 갖고 있거든요. 때문에 일감 소화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본 겁니다. 때문에 앞으로 자연스럽게 수주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KB증권이 분석을 한 건데요. 이런 결과로 한국조선해양이 당분간 좀 우량 고객사 위주로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를 진행을 하면서 추가 수주가 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이제 아까 이해를 처음엔 잘 못했다고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해가 또 가는 면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실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은 보고서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기사에 달린 댓글을 한번 보니까요. 댓글창이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네. 수주 실적도 이렇게 좋은데 왜 목표 주가를 증권사가 뭔데 끌어내리는 거냐. 네. 부터 시작을 해서 연초에는 이제 증권사들이 슈퍼사이클이다 뭐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주가가 최근에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애널들이 목표가를 여기에 맞추고 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참고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시장 상황에서는 그나마 한국조선해양이 그래도 빨간불을 좀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금 수주 모멘텀 둔화라는 것이 한국조선해양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뭐 대우조선 쪽이나 삼성중공도 해당되는 것인지 저 끝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흐름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까지 국내 조선 3사가 모두
연간 수주 목표를 사실상 조기에 달성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3사가 나란히 수주 목표를 채운 게 2013년 만에 8년 만에 이제 이렇게 수주 목표를 채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연말까지 추가 수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선박 가격도 꾸준히 강세니까 일단은 향후 수익성도 크게 기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좋은 수주 분위기가 주가 전망으로도 또 이어지면 좋을 텐데 증권사들이 앞서 말씀드린 KB증권 보고서처럼 좀 방심을 경계하고 우려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특히 추가 수주가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후판과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향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 조선 3사가 철강 업체들과 하반기 이제 조선용 후판 가격을 크게 올려서 합의를 마쳤는데요. 상반기와 비교해서 무려 최대 40만 원을 올린 톤당 110만 원 선에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후판은 6cm 이상의 철판을 말하는데요. 선박 건조에 대량으로 필요한 자재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업계에서는 이번 후판 가격 인상에 따른 조선사들의 원가 부담이 2조 원 이상이나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후판 가격이 올랐으니까 조선사들은 당장 추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한창 건조하고 있는 선박의 선박을 주문한 고객사한테 돈을 더 달라고 이제 손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미 계약을 마쳤으니까요. 결국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을 선박 가격에 반영하기까지는 최소 1년, 뭐 길게는 2년까지 시차가 발생을 하는데요. 당분간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했을 때 최근 수주량 증가에 따른 수익이 사실 예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경고하는 목소리도 등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주는 수주고 원자재 가격 향방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한 건데요. 이런 점에서 조선 3사 주가 역시도 최근 수주 실적과는 반대로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사실이고요. 다각도로 이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